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재웅입니다. 이제 수능이 업로드 기준으로 봤을 때 34일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양떼분들 중에서도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야,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수능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아, 날씨가 좀 추워진다 싶으면 아, 수능이 다가오네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슬픈데 수능 본 지가 30년이 다 돼가네. 어쨌든 수능은 계속 치러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입시 때 공부했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형제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공부 어떻게 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공부는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알지. 말했잖아요. 엉덩이가 엄청 가벼웠다고. 사실 한번 들어서 대부분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수학이나 국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들으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좀 쉬웠던 것 같고, 제일 싫었던 게 영어였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농담처럼 자주 얘기하는 게 내 뇌에는 외국어 영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독해는 좀 쉬워. 근데 제일 힘든 게 영어듣기 평가는 나한테 찍는 시간이었어. 아, 진짜? 진짜 안 들려. 그 정도로? 진짜 안 들려. 그거 참 희한하네. 너는 어땠는데? 나는 영어 듣기 평가는 잘했거든. 외우는 건 그냥 어쨌든 딸딸 외우면 되는 거니까. 뭐 방법 같은 거 없다. 반복 학습이 전부야. 외울 때 그거 많이 했어요. 네모닉스라고 그러나? 연상시켜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건 되게 많이 했었어요. 수학도 물론 뭐 이해가 다 됐다고 하시지만 공식 같은 거 또 외워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수학에서는 뭐를 새로 배울 때 앞에 좀 지루하게 나온 게 있어요. 이러이러이러해서 이 공식이 나왔다를 알려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이해가 되면은 그걸 외울 필요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원론을 깊숙하게 판 거네. 이 공식이 나오게 된 배경을 공부를 했던 거니까. 원론을 팠다기보다는 교과서대로 공부를 한 거죠. 정말 도움이 1도 안 될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한테. 그래서 내가 과외 할 때 되게 힘들었다니까요. 아니, 너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돼? 맞아. 저기 초등학교 때도 가르치다가 막 너무 화를 내가지고 엄마가 못하게 했고, 결국 둘이 우애가 너무 나빠진다. 무섭더라고. 넌 왜 이걸 못하냐고. 자꾸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그러는데. 제 방법을 잠깐 얘기하면, 저는 사실 학문적으로 궁금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재미가 있어야 이게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학문이든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딱 하나, 언어만 재밌었어요. 문학이나 이런 걸 보는 건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 그 외의 건 다 재미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원론을 공부하기 전에 문제부터 풀어요, 저는. 반 정도가 맞고 반 정도가 틀리겠죠. 그 이하로도 뭐 못 맞출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내가 못 푸는 애들을 가지고 그거의 주변 배경을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 전 좀 재미가 붙었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그랬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걸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게, 나는 수학에서 뭔가 따다다닥해서 딱 떨어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걸 좋아하셨잖아요. 영어도 문법을 알면은 독해할 때 뭔가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잖아요. 그거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워낙 강박적이니까 딱 떨어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에서 안 들리면 오늘 막 짜증나고 그랬거든요. 뭐가 하나도 안 떨어지니까. 안 떨어져 이게. 언어를 좋아했던 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서 풀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문맥을 알아야 푸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숲을 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무 하나하나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성향적으로는 그런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해야 될 얘기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가끔 땡땡이 치고 놀긴 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잘했고, 이제 고2 때 공부를 워낙 안 해가지고 고3 때 이제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2학년, 3학년 때 해야 되는 걸 3학년 1년 동안 해야 되니까 자발적으로 생활계획표 짰어요. 강박적 성격이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지금 해야 될 일 뒤로 미루는 걸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격을 좀 활용했던 것 같아요. 공부 스케줄을 다 짜서 미친 듯이 문제를 풀었어요. 잠도 많은데 잠자는 시간도 꽤나 줄였던 것 같고, 그리고 오답노트를 꼭 만들어라 하는데, 원래 우리가 항상 틀린 걸 또 틀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시간 없으니까 오답노트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집중할 수 있는 게 다 다르고. 그쵸. 내가 좋아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저는 문제풀이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뇌가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뇌에서는 이제 항상 해결되지 못한 과제에 대한 그 궁금점이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 첫사랑이 계속 잊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다. 해결되지 않은 거에 대한 숙제처럼 남겨져 있는 건데 그 궁금함을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론을 접했을 때 흡수가 이제 쫙쫙 잘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책을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보는 건 하나도 재미가 없지만 생각을 해봤던 거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넓혀가는 공부는 조금 더 수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상식과 내 궁금점, 그거에 대한 생각들과 주변 배경 지식을 어떻게 합쳐시키면서 뇌에서 이제 시냅스 작용처럼 연결고리들이 조금 더 생기면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뭐 외워지는 게 좀 수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개개인 별의 경험도 경험인데 좀 과학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째는 반복 학습이죠. 뇌에 있는 신경세포 간의 결합이라는 거는 한 번, 두 번 결합된 것보다는 10번, 100번, 1000번 결합된 게 당연히 연결이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보면 한 과목만 딥다 계속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비추해요. 매일매일 꾸준히 시간을 쪼개서라도 반복 학습을 하는 게 결국엔 뇌에 남아 있는 양이 훨씬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저도 아까 줄였다고는 하지만 저는 고3 때 5시간 이하로 잔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밤에 잠을 잔다라는 거는 우리가 낮 동안에 모아놓았던 뇌에 들어온 정보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전날 공부를 백날 했어도 그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잠은 좀 충분하게 규칙적으로 자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날 새고 공부하고 아침에 시험 보면 바로 다 까먹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모닉스라고 하는 건데 연상요법, 연상작용을 이용한 공부법이죠. 우리가 생으로 다 외우려고 그러면 진짜 안 외워지는데 나만의 뭔가 문장을 만들거나 뭔가 연관성을 찾아가지고 외우면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비밀번호나 뭐 이런 거 외울 때도 그냥 숫자로 외우면 잘 까먹지만 내 손가락이 다니는 모양을 기억한다라든지 패턴하고 똑같죠. 아니면은 우리 옛날에 삐삐시대 했던 것처럼 숫자를 가지고 말을 만드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외우면 좀 더 쉽게 잘 외워지기 때문에 이런 연상요법을 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연상요법하고 이제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본 갖고 있는 상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제 뇌에서 단기 기억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해 장기 기억하고 이제 매칭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방법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재현 원장님이나 저나 사실 둘 다 재수를 했는데 만약에 고3 때 내가 좀 아쉽다 하는 분들은 재수를 되게 강추를 드리거든요. 재수 생활이 쉽진 않아요. 내 정체성도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남들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현타가 올 때도 꽤 있거든요. 공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3 때까지 되게 흐릿했던 것들이 재수를 하면 선명해졌었어요, 사실.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번 수능이 뭐 내 인생을 막 좌지우지 할 거다 이렇게 막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재수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고 학습적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능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인들 중에서도 그렇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승진의 기회를 또 잡으셔야 되고 또 스펙을 쌓아서 또 이직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 제일 필요한 게 아직도 영어더라고요. 그 옛날에도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였는데 지금도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난 2020년 정도 되면은 공시통역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꽂고 있으면 오래전부터 하셨었거든요. 아직도 안 나와. 꽂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 대화될 거다. 아직도 안 나와.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뭐 요즘에 이렇게 이걸로 하긴 하잖아요. 네.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알아듣고 내가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최고 좋은 거죠. 저희도 기본적으로 외국 학회를 가거나 할 때는 서로 영어를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뿐 아니라 우리 양떼 분들도 이번 기회에 영어를 좀 잘 해볼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픽이라는 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앱으로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한다거나 어디 뭐 이동 시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좋은 게 외국어는 결국 암기거든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결국은 대화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최초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무한 반복을 해줘요. 저희가 하는 걸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의 수업을 딱 누르면 오늘은 우리 힘들 때 많이 하는 표현 있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 정말 우리가 뻔히 쓰는 말인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Life goes on.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첫 번째 표현이에요. 보통 한국말이었으면 나도 알아 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to
아니면 also를 써서 나도라는 부분을 딱히 말하지 않아도 나도 안다라는 느낌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럼 간단히 연습해 볼게요. 어려운 걸 알아. I know that it's hard. I know that it's hard. 우리가 말하는 걸 여기다 재밌다. 블랭크를 채워주네요. 괄호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네. I know that it's hard to get over a breakup. I know that it's hard to get over a breakup. 힘든 걸 나도 알아. 빈칸이 생겼습니다 이제. 빈칸 겁나 많아. I know that it's hard to get over breakup. 어가 빠졌어. Nice job. 잘했대잖아. I know that it's hard to get over. 이런 거 신경 쓰면 못하는 거예요. 야, 그냥 해야 됩니다. 문법상 어가 들어가야지.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 This too shall, this too shall pass. This too shall pass. Great job. 오늘 이거 하나 외웠으면 됐다. This too shall pass. 우리가 이제 This too shall pass라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이게 나올 만한 상황을 쫙 연결을 해줘가지고 이게 일종의 연상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대화의 전체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고 모든 대사를 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문장만 띄고 외운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 문장이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고 처음에는 문장을 다 보여주고 그걸 따라 읽게 하지만 중간에 이제 블랭크를 넣어서 자꾸 이제 테스트를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피킹 연습은 지금 들어가 보면 오늘의 수업에서 했던 것들을 내가 써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대사가 이제 아까 알려준 것들 네 맘 알 것 같아. I know that it's hard. I know that it's hard. I know that it's hard. 어려운 걸 알아. I know that it's hard. 이제 실전으로 가는 거야.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야? What's wrong? 되게 울상인 친구나. 그러니까. I broke up yesterday. 헤어졌어. 헤어졌다. 너무 안 됐다. Oh no, that's really terrible. What am I supposed to do? 실제 연기자가 그러네.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랑. There. 괜찮아가 there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It's okay 아니었어? 그러니까 there. 처음 알았네 진짜.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that. You're welcome. Thank you에 대한 답은 share pass. You're welcome 아니야? 재밌네. 재밌네요. 얘는 계속해서 퀘스천을 우리가 던지고 그 테스트를 우리가 풀어 나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금방 내 걸로 만들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서 힙하게 쓰고 있는 그 표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나 오늘 딱 그거 알았으면 됐어. 뭐요? 괜찮아. There. There.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어 진짜. 제가 볼 때 영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앱일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스픽과 함께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영어뿐만 아니라 공부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좀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나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좋은 거는 공부의 왕도 정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되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야 결국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남은 기간 파이팅 하셔서 수능 잘 마무리하시고 수능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경험이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뭐 결과가 안 좋으면 또 재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시험은 맞지만 인생의 전부 아닙니다. 수능에 못 매달지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굿.